순찰 신호가 여러 차 피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아, 드디어. 라디오 주파수 동기화 완료. 들리세요? 아주 잘 들린다, 소모.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겠나? V, 전부 계획대로만 하면 돼. 엘리자베스 크레스 스트리트. 우선 거기로 가죠. 거리는 너무 눈에 띄니까 물밑에서 움직여야 돼. 지하 말이야? 오래된 지하철 터널을 통해서 가. 가까운 역은 버려진 박람회장 아래에 있어. 알았어. 해당 구역에 용의자가 있다. 즉시 수색하라. 저 쓰레기들은 포기 안 해. 주차장 문 열기 전에 따돌려. 정말 미친 곳이구나. 너희 대체 도그타운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너희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 둘 다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 여긴 무슨 박물관 같네요. 그래, 희망을 전시했지. 있는 놈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사고 팔았거든. 도그타운 건물치곤 상태가 좋네요. 이상하지? 헨슨이 돈 많고 멍청한 투자자를 찾았나 봐. 꿈을 대지 마. 그럼이 삐걱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군. 조용하면 좋은 거죠. 그런가? 난 활기 넘치는... 거기서 뭘 전시했는지도 물어봐.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 나날이 커지는 아라사카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도시 재건 사업이었어. 밀리테크가 많은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밀리테크도 도그타운에 돈을 꼬라박았다? 그땐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였거든. 뭐 서류상으론 도시 재건 사업이었지만 실은 군사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거였어. 말해두겠는데 진실을 알고 싶다는 희망은 버려. 밝은 미래, 올바른 자금 조달과 함께. 전쟁 때문에 실패했지.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 지시해야지. 항상 그래. 우리 대통령께서 말이야, 뭐든 책임을 지시는 법이 없어.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만들어진 도금 기념비야. 그게 누굴까? 다른 길은 없나? 썬보드, 문제가 생겼어. 여기 문 좀 열어줘. 알았어, 잠깐만. 고장 나 있어. 힘으로 열어야 돼. 힘 좀 쓰실 줄 아세요? 말이라고? 하나, 둘, 셋! 됐네. 방 반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 아,
헨슨의 비밀 창고인 것 같은데. 방 반대쪽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돼요. 빨리 빨리. V, 방금 들었어? 개새끼들이 우리 찾았어. 정보대? V, 나쁜 소식이 있어. 헨슨 부하들이 냄새를 맡았나봐. 몰려가고 있어. 훔친 차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아. 어떡하지? 손님들한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것 같아. 자리 지켜! 잠깐 시간 좀 끌어줄래? 그지? 대통령님, 성보드가 교전을 지원하겠답니다. 입대할 생각 없나? 자락을 하나씩 잘라주마! 정신 차려! 머리 쓰라고! 아! 내버려! 전연을 죽여!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 송바드! 기다려, 하고 있어. 거리에! 다이즈를 깨서 오버라이드 할게.
게 좋아? 거칠게 해줄게. 망! 이제 어쩌지? 아씨, 안 좋은데. 날 두고 함부로 죽지 마. 후, 네, 그러죠. 좋아, 그래야지. 해지 왔나요? 그래, 추락한 덕분에 이제 한숨 돌리자고. 빨리 가야 돼요. 괜찮겠어? 같은 새끼야, 제발 좀 죽어! 완전히 망가졌어! 그 깡통을 빨리 지옥으로 보내버려, 어서! 다 부숴버려! 할까지 쪽을 노리라고! 다른 방법은 없어! 이발! 약점을 노려! 여기서 죽지 마! 건패! 이발 다 죽여버리겠어! 약해진 부분을 노려야 돼! 포탑이 작동한다! 어퇴! 이 새끼야! 위험해!
조금씩 움직인다! 집중해! 택스 들어와! 본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 제발 좀 죽어줄래? 저 날파리 같은 새끼들 부숴버려! 브이! 무사한가? 아직은요! 나라를 지키는 기업이라고? 퍽이나. 그러게요. 아슬아슬했지만 우리 꽤 잘 맞네요. 운이야. 운이 좋았던 거지. 뭐든 다 챙겨서 나가자. 근처에 출구가 있을 거야. 이건 뭐지?
잘했어. 막다른 길이면 안 되는데. 송보드가 터널로 크레스 스트리트까지 가랬어요. 다른 연락은 없고? 네, 없어요. 이런, 곤란하네. 열려, 줌! 씨발. 여기 해치가 있군. 올라갈까? 잠깐 멈춰서 생각 좀 하자.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송보드한테 다시 연락해봐. 계속 가야 돼요. 여기서 잡히면 바로 고깃덩어리 신세라고요. 알아. 하지만 우리한텐 소미가 있지 않나. 다시 연락해봐. 네, 한번 해보죠. 연결할게요. 걱정되게 왜 이러는 거야? 야, 듣고 있어? 받지 않나 보네. 이제 너한텐 나밖에 없어. 다시 돌아오셨네, 조니. 존나 싫다는 눈치인데 내가 필요할 줄 몰랐지. 어때? 연결되나?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진짜. 아까 문제가 생긴 건가? 뭐지? 너무 순식간이라 말하기 어렵네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깊숙이 묻어뒀던 두려움이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것처럼요. 그래, 말 잘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저도 그래요. 소미가 최근에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네. 슬럼프도 왔었지. 하지만 소미도 우리처럼 크레스 스트리트로 가고 있을 거야. 그게 합리적이니까. 합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두고 봐라. 깨어나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다. 그만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이게 농담 같냐? 마치 심해 깊은 곳에 갇힌 느낌이었어.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숨 막히고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잡아당겼지. 그러다 키메라를 조종하지 못하게 됐을 때 물이 들끓는 타르처럼 변해버렸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걸까? 정확해. 과부하에 걸린 걸지도 몰라. 그런 넷러너들을 몇 봤는데 하나같이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럼 다시 가볼까? 남서쪽으로 가고 있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송보드가 버려진 건물에 가서 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10시 후에 잡히는 게 없어서 안전하대요. 그래야 할 텐데. 좀 도와주시죠. 좋아. 자, 하나, 둘. 갈림길이야.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골라봐. 이쪽으로 가죠. 그게 좋겠군. 저기야, 오른쪽에 보여? 위로 올라가면 돼. 씨발. 그래, 냄새가 일주일은 가겠어. 정비 터널이야. 여기로 나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진 괜찮네요. 그래도 서둘러야 돼. 엘리자베스 크레스 스트리트. 무모한 베티. 엘리자베스의 별명인데 아홉 번이나 선거에서 이겼어. 그런데 혹시 지금은 안 돼. 왜 그래? 잠시만요. 이제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다친 건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제 머리에 아라사카의 실험용 바이오칩이 들어있어요. 죽어가고 있죠. 근데 소미가 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잠깐, 그거 혹시 렐릭 얘긴가? 알고 계시네요. 누군가 아라사카에서 그 비밀 기술을 훔쳤었지. 사브로가 마침내 죽음에 패한 그날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소미가 자네를 고른 거였어. 둘이 어떤 거래를 한 건지 이제 잘 알겠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살아남으려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겠어.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오늘 밤은 괜찮겠지만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겠지. 8층에 도착했어요. 습격당하기 딱 좋네. 우리만 있길 바라자고. 여긴가? 어머하지, 새색한다. 하나, 둘. 너무 깜깜한데 소미는 어딨지? 우리가 먼저 왔나 봐요. 그러게,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어두운 데 있는 건 위험해. 전기가 필요하겠어. 라디오도 들을 수 있을 거고. 라디오요? 어차피 우울한 뉴스만 나올 텐데. 그래도 바깥 소식은 알아야지. 이참에 난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둘러보고 있어. 그 지저분한 걸 입으시겠다고요? 이걸 입으면 TV와 터미널 스크린에 도배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수트보단 나. 둘러보고 있어. 금방 갈아입지. 이것 좀 봐. 현대 예술이 따로 없다야. 직접 만든 발전기 같아. 켜볼까? 괜찮겠지? 음흠. 구식 손톤 엔진이야. 많이 낡았어. 남은 취향도 많지 않고 연료만 그대로면 작동할 거야. 근데 시동을 못 걸어. 움직이려면 전원이 필요해. 마음대로 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기까지 하니까 뭔가 예감이 안 좋아. 네 말이 맞아. 자꾸 뭔가 마음에 걸려. 첫 번째, 송버드. S급 넷러너고 만병통치약으로 우릴 낚아놓고 갑자기 사라졌지. 두 번째, 대통령.
음흉한 정치인의 워싱턴에서 날아온 칼에 등을 찔렸어. 누가 왜 그런 걸까? 세 번째, 커트 헨슨 그리고 SMA 런처도 있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누군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해. 송보드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런 놈들하고는 친해지기도 어렵고 끝도 안 좋다. 깊게 말할 시간도 없었잖아. 추락에, 키메라에, 존나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어. 난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 근데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전력 문제는 해결해보자고. 이걸 쓰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시동 걸어. 그럼 행운을 빌어볼까? 와씨, 됐다. 뭘 찾았나 봐. 자네도 마셔. 냉장고에 더 있으니까. 쉬어. 자넨 그래도 돼. 다음 선거 때 찍어드릴게요, 카카. 주민등록은 돼 있고? 혹시 송보드가 남긴 선물? 그랬으면 좋겠네. 다시 나이트시티 소식입니다. 오늘 밤 추락한 비행기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NUSA의 대변인들은 로잘린드 마이어스 대통령이 이 추락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은 현재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유명 인물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자칭 도그타운의 지도자 커트 헨슨이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뻔히 보이는 모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NUSA는 계속 절 노려왔습니다. 저도 깨끗한 건 아니지만 함부로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NUSA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그타운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이번 일의 진짜 동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NUSA는 도그타운에 병력을 파견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NUSA가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은 당신들, 나이트시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짜. 야만인 주제에 머리는 좋네. 너무 좋아서 문제야. 개소리예요. 저걸 누가 믿어? 대부분 믿어.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나왔잖아. 나이트시티 공공의 적이 기자회견을 열다니. 말세야.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에겐 내 죽음이 아주 좋은 명분이 되겠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워싱턴에 알려요. 아, 워싱턴. 내 연락을 적이 받을지 아군이 받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나가서 저격수한테 인사를 하고 말지. 절대 안 돼. 절대로. 들려? 발소리야. 송보드? 글쎄, 아닐 수도 있어. 펜트하우스의 시 지멸하니 오늘 진짜 미쳤다. 거기다 불도 켜지잖아.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네가 뭐 언젠 안 이상한 게 있었냐? 찬물 끼얹지 마 새끼야. 헨슨 내 공중투하 보고 싶다며. 부인, 죽여버리는 게 좋겠어.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자고. 잠깐만요. 말로 해보자. 죽인다. 계획이 있어야 할 거야. 무기 버려! 뭐야! 무기 버리라고! 저인 그냥 오늘 하룻밤 지낼 때를 찾던 거예요. 딴 데 알아봐. 나가! 거봐.
내 보안이 이제 여기가 대통령실인가요? 진짜. 혹시 대통령목에 현상금이 걸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봐 친구들, 말로 하자고.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럼 총부터 내려 이 새끼야. 자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총도 조용히 있을 거야. 합쳐줄 수는 있는데 침묵은 금이라는 말 알지? 야, 적당히 해, 씨발. 가만히 있어, 협상중이잖아. 헨슨이랑 협상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넌 그냥 기다려. 빡치게 하지 마. 우린 잠깐 숨기만 하면 돼.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조건이나 말해. 100만 돼? 좋아. 조건은 하나다. 하나부터 10까지 우릴 도와. 알겠다고 하면 뭘 해야 하는데요? 여긴 우리가 서로 피해주지 않을 만큼 넓은 곳이야. 만약 불청객이 나타나면 너희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 이건 마지막 기회야. 날리지 마. 그래, 마지막 실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하시죠, 각하. 그리고 레이필드도 주시죠. 미친 새끼가. 그러지. 특별히 원하는 모델이 있나? 저야 뭐든 주시면 받죠. 보낼 주소만 대게. 그러죠. 당신 보디가드가 우리 모가지를 따버리지 않는다면요. 왜? 이 두 신사분의 목을 따버릴 건가? 편히 쉬어. 행동 똑바로 하고. 네네, 엄마. 알았다고요. 아, 깔끔하시네. 좋습니다. 거래하죠. 새로운 친구들과 한잔하고 싶지만 취하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공중투하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 나도 피곤하네. 좀 쉬어. 고생 많았잖아. 잘 보고 배워, 타일러.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러다가 언젠간 너 때문에 죽겠어. 아, 다리가 아파 죽겠어. 뭐해, 좀 쉬어. 보트라도 사려고? 난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배드랜드에서 숙권이 들었거든. 그럼 넌 노마드야? 그렇지. 아주 예전엔. 데밀리를 떠났나? 배신했어.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 부이, 잠이 안 와? 잠깐 얘기나 할까?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건 어때? 위에서 돈도 많이 주냐? 내가 워싱턴 출신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가본 적도 없어. 나 완전 헤이우드 도박이야. 난 도그타운 뜰 생각도 없고. 삐까뻔쩍한 레이필드 타고 국토횡단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등신 새끼로 보여? 그랬으면 진작에 뒤졌어. 그럼 왜 거래하겠다고 했어? 내가 존나 명예를 아는 새끼라서. 사람은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한 건 괜찮은 선택이었어. 안전하지, 개새끼들 없지, 불도 켜지잖아. 공중투하 얘기를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헨슨 대령이 큰 시장을 운영하긴 하지만 도그타운에 묶여있잖아. 그렇다고 화물을 안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무기, 탄약, 마약 모든 걸 하늘에서 커트한테 떨어뜨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시간과 장소만 알면 그게 커트가 아니라 네 품에 떨어질 수도 있단 거야. 한마디로 먼저 찾는 놈이 임자다. 커트를 제끼고? 야, 멍청아. 교양 있게 낙수 효과라고 해.
커트 헨슨 이야기를 하던데 사이가 별로 안 좋나? 이 쓰레기 뭐야? 헨슨 부하가 내 다릴 때 갔어. 씹새끼네. 그게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았어. 그 털딱 대령 새끼는 나처럼 열정 넘치는 사업가를 싫어해. 내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등록비를 깜빡했지 뭐야. 그래서 그 자식이 날 본보기로 삼았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이렇게 안전한 건물에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거지? 귀신이 들려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제이크. 진짜야.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데 그것도 다 괴상하게 죽었어. 무슨 이상한 동맥류에 걸린 것처럼. 한 번은 여기서 러너 12명을 찾았는데 뇌가 다 있었대. 그래서 헨슨이 출입 금지를 때린 거야. 그리고 여긴 그 대령 말이 법보다 무서우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오는 거고. 그럼 넌 여기 있어도 돼? 야, 그거 다 멍청한 괴담이야. 소미는 연락이 없나?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된 건 처음인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만약 송보드가 안 나타나면요? 기다려야지. 기다려도 안 오면 그때는 뭐 단 한 가지 방법만 남게 될 거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쉬고 있어. 믿기지가 않아, 정말. 뭐가요? 원래 이 시간이면 침대에서 저녁 브리핑을 읽거든. 옆에 물이랑 수면제를 두고. 별로 그리워 보이진 않네요. 그럼 내일 보지. 대통령은 발코니에. 소미는 여기 없어. 오지 않을 거야. 헨슨의 패거리 봤잖아요. 이미 늦었을지도요. 그럴지도.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소미를 찾아야 돼. 부하를 적진에 버려둘 순 없어. 군바리들은 아직도 저런 개소리를 믿나? 무슨 일이 생겼든 도와야 돼. 다른 계획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야. 솔로몬 리드. 7년 전 나이트시티에서 정보요원들을 이끌었어. 소미와 한 팀이었고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활동을 중단했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야. 리드는 원칙주의자라 매수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리드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면 미리 좀 쓰지 그랬어요. 활동을 중단한 요원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 개 휘슬이 필요해. 개 뭐요? 리드만 들을 수 있는 신호. 개 휘슬이라고 불렀다는 건 비밀이야. 근처에 있는 카피탄 칼리엔테 비밀 통신 채널이 있어. FIA가 전쟁 전에 쓰던 거지. 접근 코드가 0931였어. 느낌이 안 좋아 보이. 좋아요. 가능할 것 같네요. 난 총보다 총명한 걸 원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제 다음은요? 리드가 널 스캔하면 이걸 보여줘. 우리와 일한다는 증거야.
FIA 데이터베이스 네 파일이 생길 거다. 잠깐만요. 나보고 특수요원이 되란 거예요? 그래. 서약하면 실감이 나겠나? 같은 편이라는 걸 보여주면 안전하겠죠. 야, V. 그럼 따라하게. 나 V는 신미합 중국에. 나 V는 신미합 중국에. 충실히 봉사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존나 충실히 봉사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지키며 정부를 존엄하고 정당하게 대변할 것이며 나는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지키며 정부를 존엄하고 정당하게 대변할 것이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모든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임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모든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NUSA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네. 행운을 빌지. 개자식들한테 붙잡히지 마. 그딴 걸 굳이 했어야 했냐? 난 아니라고 본다. 왜? 어떤 것들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일이 끝나도 놈들은 널 계속 조종하려 들 거고 결국 넌 꼭두각시가 되고 말 테니까. 너 내가 한때 기업 군인이었던 거 알지? 나도 제복을 기꺼이 입었던 사람이라고. 그때도 놈들이 서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존나게 집착했었지. 근데 지금은 뭐에 맹세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됐다. 넌 좀 깨질 때가 됐어. 이상한 연기 뭐야? 그래, 오늘 새로 공중투하된 헨슨의 물건이야. 저건 너 가져. 난 어차피 기어 올라가지도 못해. 말해줘서 고마워. 시간 되면 볼게. 그래. 아씨, 안 좋은데.